맡겨준 맑은 선물이죠. 예, 여기 이게 쓰러 담은 거네 이게. 네. 이게. 많이요. 순방이 다슴이가 이끼 같은 거 묶고 살거든요. 돌 붙어 있는 거. 이게 먹이 사슬이 좋습니다. 먹이가. 아, 여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순방. 네. 네, 광고세요. 네. 왜 그 슈트를 입고 하시는지 알겠어요. 예. 상체까지 막 담고 그래야 되니까. 예. 예. 다슬기는 봄과 가을이 제철입니다. 한 가지 좋은 거. 순수한 국내산 다슬기라는 거. 여기 돌 있다, 돌. 섬진강 다슬기는 특히 통통하고 맛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깨끗한 곳에 사는 다슬기일수록 깊고 푸른 빛깔이 진하게 우러나옵니다. 입맛이 없을 때 다슬기 한 바구니만으로도 잔치상 부럽지 않은 한 상을 금방 차려냅니다. 빼는 법이 소라 빼서 쪽까지 빼면 되나요? 아우. 여러 번 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뭐 온도를 불 온도를 잘못만 잡고 매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이렇게 나와야 돼. 절대로 돌려서. 네, 돌리 갖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좋다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마주 봐야죠. 수제비가 마셨던가. 예. 이거 다 일일이 손으로 까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정성이 많이 들어가시는구나. 오이 식구가 깝니다. 예. 예. 우리 애기들까지 쌌다. 수제비도 예. 수제비 씹히는 맛에 다슬기가 쫄깃하게 씹히니까 더 고소하고 좋은데요. 예. 그 대사리하고 우동을 하면 그 부추하고 맞습니다. 아 같이 색깔이. 예.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색깔도 이렇게 아주 이쁘네요. 예. 섬진강가에 터를 잡고 살아온 지도 3대째. 사실 김정국 시댁은 곡성에서도 소문난 어부의 집안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워낙 고기를 잘 잡아서 젊은 시절 별명이 물새였습니다. 금세 배 하나 뚝딱 만드는 것도 아버지한테 배운 솜씨죠. 칼로 왔다. 어? 안 빠지겠네. 여기 사람 소위가 탄다고. 거기에요? 네. 소위 타요. 아, 실제로 소위 타고 그물 좀. 앞에 하나 안 주고, 이거 하나 안 주고, 가운데 하나 안 주고. 그 옛날부터 아버지가 고기를 잘 봐요. 실제로 지금도 나보다 더 잘 봐요. 아. 거기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아갖고. 양기도 필요해요. 김동진 씨는 지금도 은어 낚시꾼들 사이에선 존경받는 원로입니다. 어쩌면 이젠 마지막 남은 전통 은어 낚시꾼일지도 모르죠. 고무 튜브와 대나무로 엮은 배는 예전부터 부자가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금을 얹고 대나무로 하고 열심히 한 40년 나한테 50년 넘었지. 이 배 이렇게 배 만든 거지? 이렇게 만든 거지. 여기 가볍고 좋아. 야 짊어지고 다니고. 아버지와 아들은 가끔 이렇게 튜브 배를 타고 나와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에이. 그래서 요리 오시오 아버지. 아버지가 잡았던 삿대는 이제 아들의 몫입니다.